뇌 맷집을 키우는 칼슘 식재료 무말랭이. 9년째 무말랭이를 차로 끓여 먹다 보니 본인만의 활용법도 생겼다는데, 싱크대에서 그가 꺼낸 또 한 가지 식재료, 메밀. 무말랭이 차를 만들 때 물 500ml에 무말랭이 한 줌과 메밀 한 스푼을 넣고 30분가량 푹 끓여준다는데, 비타민 D가 풍부한 메밀이 무말랭이 속 칼슘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한다. 이 무말랭이 속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은 수용성이에요.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. 그래서 이렇게 차로 마셔서 먹으면 뇌세포 생성에 많은 도움이 되죠. 칼슘 성분이 풍부해 뇌세포 생성에 도움이 되는 한 잔 무말랭이 차 완성. 황원태 씨는 이렇게 만든 무말랭이 차를 식후와 운동 후 하루 세 잔 정도 꼭 챙겨 마신다고 한다. 뇌 맷집을 키우는 칼슘 식재료 무말랭이. 단, 무말랭이를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줌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.